배워보도록 하죠. 예부터 학은 금류의 종장이라 하였으며 일품조라 했죠. 그 품격이 봉황의 다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결한 흰빛과 날개 끝에 검은 기스로 호의현상, 즉흰 옷에 검은 치마를 입었다고 했고요. 이마에 붉은 점으로 인해서 단정학이란 이름으로도 불렸죠. 신선들이 학의 등에 올랐다 하늘을 오르내렸으므로 여기에서 신선적 이미지가 더해져 선악, 성금 등의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학은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며 길상을 의미하는데 세화에 자주 등장합니다만 소나무와 더불어 송학동춘, 송령학수도 등으로 사랑받는 결백하고 고고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럼 학 취화법, 즉 부리 그리는 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취야, 부리 취자입니다. 학취화법, 즉 부리 그리는 법. 이것을 통해서 새는 부리와 날개 그리고 발만 자라면요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리 그리는 법입니다. 한번, 부리 그리는 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옛날 분들은 가운데부터 이렇게 그리면서 이선 이름을 구치라고 했습니다. 구선. 즉, 가운데 선인 구선을 먼저 그립니다. 이제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요. 자, 보세요. 가운데 획을 먼저 긋고, 그 다음 위를 이렇게 해서 쫙 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줄때요 윗부분 요 가운데 선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가면서 점점 점점 두껍게 그렸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상치를 그렸으면 하치를 그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치를 쫙 요렇게 그려 주고 그다음에 하치를 그려 줍니다. 아랫뿌리요 그려 놓고 위에 비공을 딱 그려 주죠. 네, 지금 요 부분을 흔히 우리는 입을 하취 하취 즉 아래 불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상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제가 설명해줄 때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윗뿌리 아랫뿌리 그런데 윗뿌리가 더 두껍고 아랫뿌리가 더 가늘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야, 구선을 그릴 때 점점 두껍게 그리고요 그 다음 윗뿌리는 요정도 그려주시고 콧구녕 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치를 그렸죠 야, 상취에 눈을 갖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상취에. 그리고 여기가 비공이 있으면 비공 앞에는 여기 비모라고 있습니다. 즉, 코털이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털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가 아주 중요한데 이유는 뭐냐면 눈을 그릴 때, 학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눈은 상취에 그린다는 거예요. 눈은 윗부리에 그려라. 눈은 윗부리 부분에 그려라. 브리의 중간이라든가 브리의 아랫부분에 그리는 게 아니고 윗부분이 위에 그리고 밑은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구선을 그리고 구선 위에 상취를 그리고 상취에 비공이 있고요. 콧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하취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상취 윗부분에 눈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비, 뭐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털이 좀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는 아래 이렇게 되겠죠, 야, 그럼 여 위에 뭐가 있죠? 단정이라고 하는 하게 밝은 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보시면요 여러분이 금방 눈치를 채셨죠? 여기가 바로 머리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렇게 검은 하고 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여기에 단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정이라고 하는 건 이마에 붉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붉은색을 딱 칠해주면 이것이 단정학입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거는 붉은 점을 우리는 이걸 단정이라고 그니다붉을 단자 이마정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학을 다른 말로 단정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게 목입니다. 이 목은 따로 또 옆에서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건 목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뿌리입니다. 뿌리 부리 중에 윗뿌리와 아랫 뿌리가 있는데 눈은 바로 윗뿌리와 그 넓은 그 구선 사이에 그린다는 것. 윗뿌리에 눈을 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음, 학 그리는 법입니다. 여기에서요, 조금 단목으로, 단목으로 불이색을 해주면, 이 불이색을 해주면 얘는 아주 강인한 형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학을 그리는, 예, 여기가 눈이 있으니까 눈도 살짝 이렇게 해주면 힘이 탁 생기겠죠. 야, 그러면 계속해서요. 학의 머리와 목의 관계 그 동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를 따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두 머리와 이, 이마 두여 목경 목과의 동태 변화 경의 뭐 동태 변화 이 변화가 아주 그 중요합니다. 자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릴게요. 야, 일단 가장 뭐윗 그 부분을 보거나 입을 벌린 것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입을 한번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점점 길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해서 비공을 넣어주고요. 그다음 아래 하치는 위에보다 조금 더 작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놓고요. 윗부분에 여기에 눈을 갖다 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 비, 비모.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있죠. 자, 요구 위에는 단정이라고 하는 붉은 그, 그 모양이 있을 수 있고요. 요렇게 내려오면, 야, 요렇게 내려오면 벌써 하게 뭐가 됐죠? 예, 목 부분에 변화가 생겼죠. 요렇게. 야, 요렇게 하면 벌써 학에 딱 모양이 들어섭니다. 그래 놓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단정을 색을 한번더 칠해주면 이, 이 학이 입 벌린 모양이 나오겠죠. 이때 학에 입을 벌렸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혓바닥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혓바닥을 여기에 짧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는 벌써, 예, 하계 입을 벌린 하계 형태가 되죠 위에 그려 놓고는 이렇게 단목으로 살짝만 칠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이 친구의 아주 강인한 모습이 된다고 이런 모양이 생겼고요 그다음 모양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입을 벌린 모양이 있다면 위로 아이가 고개를 쳐들은 모양도 있습니다 아이 당연하죠 야, 우리, 그, 우리 이거를 장소,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형태라고도 하고, 군모, 어, 짝짓기나 아니면 어떤 노래를 하는 것처럼 춤을 출때 흔히 이, 이 형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윗부분을 보고 여기 비모가 있고요. 여긴 비공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의 뒷부분에 이렇게 있겠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 부분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머리를 최대한 세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 이 친구가 하늘을 향해서 휘파람 불듯 서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항상 그렇지만 번진다 싶을 때는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완전한 모양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단정을 살짝만 찍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리에 색을 넣는 건단봉으로 넣는데, 지금 혹시 또 번질까봐, 여러분이 잘안 볼까봐, 색을, 안 보일까봐 색을 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또 얘가 정면을 향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위로 고개를 더 쳐드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해서 제가 좀 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친구를, 여기에 눈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조금 이 친구보다 고개를 더 옆으로 들은 느낌이죠.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면 이 친구가 조금 더 부리가 이쪽으로 조금 더 있는 그런 형체가 되도록 그려보는 형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요, 단정은 당연히 이쪽 좀만 보일 겁니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부리의 형태를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얘하치가 더, 목이 더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여기 비모가 잘안 보이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의 에, 또 다른 목과 부리의 형태가 더영활한 형태가 되겠죠.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을 보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야,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위는 조금만 보이고, 이게 부리 윗부분인데도 이렇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비공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정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단정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눈이 어디 있느냐? 여기 바로 밑에, 여기에 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눈이.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털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인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검은 목줄기에 선이 있습니다. 그려놓고서,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앞을 본 그런 형태가 되도록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친구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야, 여기에 단정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야, 다른 거보다 정면이기 때문에 단정이 조금 큽니다. 요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학의 눈과 부리의 다양한 형태를 연습해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다양한 형태의 저기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학의 자태와 나는 모양, 뭐, 어, 그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맑게 뺀 상태에서 이제 학 부리의 색을 이렇게 맑게 조금 넣어주면 얘의 좀 강인한 모습이 좀 나오도록 나오겠죠. 이렇게 불의의 강인한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요. 보다시피 하게 강인한 모습과 고고한 모습 이렇게 나오겠죠. 네, 지금 이 자태의 다양함을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하게 그 순결하고 고결하면서도 고상한 모습을 그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학취 화법과 두여경, 즉, 머리와 목의 변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죠. 주의사항은 뭐라고 그랬죠? 네, 한번 확인하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와 목의 동태 변화가 중요합니다. 즉, 머리와 목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목이 길므로 인해서 목이 너무 길면 훅 빠지는 느낌이고요. 목이 너무 짧으면 또 다른 새와 같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목과 머리의 변화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둥이를 그릴 때즉 부리를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상취가 훨씬 두껍고 하취는 가늘다 그랬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는 기억해 주면 때문에 눈의 위치입니다. 눈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눈의 위치는 상취 즉 윗뿌리에 두고 아랫뿌리나 중간의 둠으로 인해서 하기 좀 눈이 멍청해 보이지 않도록 이거 아주 중요한 이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목 뿌리의 변화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주둥이를 그릴 때이 구선이 갈수록 점점 점점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윗부리는 두껍고 아랫부리는 좀 가늘고 그 다음에 윗부리 안에 눈동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정과 목이 이렇게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학의 기본을 배우고요 그 그러면 그 이어서 깃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깃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날개 그리는 법, 학익, 화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의 날개 그리는 법이죠? 그럼 계속 학의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익, 화법이다. 날개 그리는 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날개는 당연히 겉날개와 속날개가 있겠죠? 날개는 겉날개와 속날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배워두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연습을 하기 위해서 겉날개와 속날개의 형체를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새가 이렇게 나는 모습이 있다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으로는 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요. 소기털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여기 소기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기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초열이라고 하는데, 야, 요렇게, 이렇게 중기털이 있습니다. 야, 요렇게 생겼는데요. 야, 요 안과 밖이 다르죠? 이쪽은 익리니다 익리. 잉니. 즉, 무슨 이야기죠? 날개의 속입니다. 익리이고요. 이쪽은 익표입니다. 날개의 겉치죠. 익표와 익리즉 이거는 겉모습, 날개의 겉모습. 이거는 날개의 속모습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에, 혼동 없이 날개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때 날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이 부분을 속깃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잔깃털이 이쪽에 좀 많이 덮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기털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중기털이 좀 있겠죠. 요 지금 현재 요 상태를 중기털이라고 그럽니다요렇게예 가운데 기털이다 해서 중기털이라고 그러고요 언뜻 사람들이 말하기를 맨끝 부분이 대기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대기털은 바로 요 부분을 대기털이라고 그럽니다. 큰, 대중, 소, 해서, 깃털이 이렇게 있단 이야기예요. 중깃털, 다음이 대깃털이고, 그 위에가 소깃털이라는 얘기 그럼 이쪽, 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쪽 큰 이쪽을 일열정우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날개가 접히는 바른 모양의 깃털. 이게 일열정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이열정우라고 합니다. 이열정우. 예, 그 다음 여러분들이 끝에 하계 검은 부분이 있죠. 검은 꼬리 깃털이라고 착각하는 부분, 이것이 3열 정우입니다. 이쪽 3열 정우가 바로 그 검은 깃털을 이야기합니다. 검은 깃털, 검은 깃털, 그러니까 이 형태를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깃털에 방향이 반대입니다. 겉과 속이요. 요것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겉 깃털은 당연히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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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대기털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윗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윗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반대인 이쪽은 당연히 이렇게 생겨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깃은 공기 저항이나 아니면 물에 대해서 쓸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 버리면 새가 전혀 앞모습인지 속모습인지를 헷갈리죠. 이때도 당연히 이대기털도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우리 초열도 이렇게 생긴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거예요 이 2열까지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바로 요 3열이 바로 여러분들이 검은빛이라고 생각하는 그건데 그거를 검은 깃털 꽁지털 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 이 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죠 요 안에 당연히 이렇게 파고들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파고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이 접혀서 이제 꼬리 모양의 깃털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쪽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덮였겠죠 이렇게 이렇게 꼬리 부분에 털이 이렇게 덮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음.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알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학익화법입니다. 학의 날개 그리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그 형태입니다. 이 겉날개와 속날개, 그 다음에 1열, 2열, 3열의 정우 깃털 이것들을 알아두고요. 어, 그러면 한번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의 날개 그리는 법. 학익화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그리는 법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가 겉날개가 있고 속날개가 있겠죠?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하기 서 있는 모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날개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수 있으니까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요.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주면 여기에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꼬리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여기에 바로 검은 꼬리라고 착각하는 검은 날개깃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다리 하나와 이쪽에 다리 하나가 뻗어나가기 위한 곳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검은 깃털까지 해보면요.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네 이렇게 해서 검은 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네. 여기서도 다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요, 어, 이렇게 깃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피고, 여기 위에 이렇게 자른, 작은, 작은 아주, 어, 우리는 이걸 소복우라고 해서 첫 깃털을 이야기 하는데, 등에 전부 나 있는 부분, 이렇게. 야, 그런 부분들은 깃털을 잘 이,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한번 그러면 이 친구의 날개깃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모양을 해서 그려 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이 친구의 음, 날개를 보면요 이렇게 생겨서요. 이거는 속모습인데요. 속에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잘한 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잘한 털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자잘한 털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곳에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열로 가면 조금 더 길게 2층 두 번째 열은 조금 더 길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안 보일까봐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모양을 잡아보면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그 안쪽에 붙어 있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털이 좀 붙어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길게 검게 보이는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검게 보이는 하게 꽁지 털로 착각하는,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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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은요. 지금 하계 익표익리라고 해서 하계 속속 안쪽 털입니다. 하계 속 부분 날개 털의 모습이고요. 겉의 털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이렇게 자잘한 털이 있고요. 이 털이 있는 사이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두 번째 열이 좀더 길게 이렇게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털이 또 이렇게 있겠죠. 음, 긴 털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예, 검정 털이 좀요 안에 이렇게 있겠죠 검정 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네,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털의 방향이. 네, 그러면은요 한번이 이 친구는 네이 표입니다. 겉날개의 형태입니다. 이 표, 그냥 겉날개. 그러니까 방향이 속과 겉이 다른데요. 속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날개의 깃이 이렇게 생겼고요. 속은 왼쪽을 향해서 깃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예, 요 이것이 속날개의 방향이고요. 속날개의 방향이고요. 그러나 겉날개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겉날개의 방향은 반대로 되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겉날개의 방향은 이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해서 열려있죠. 이렇게. 겉날개는, 이 겉날개는 비닐의 이 방향처럼, 이 기체 방향이, 예, 오른쪽을 향해서 열려있고, 속날개는 왼쪽을 향해서 깃털의 방향이 열려 있다는 것.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설명을 한번 하면요. 이 위에 요 자잘자잘한 것을 우리는 요거를 소깃털이라고 그래요. 좀 작은 깃털. 그다음에 첫 번째 열 쪽에 있는 요거를 중깃털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열을 요거를 대깃털이라고 그래요. 흔히 이큰 날개를 대기털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우라고 그럽니다 즉 정우라는 건 뭐냐면 서 있을 때 바르게 깃의 모양이 드러나는 부분 요기입니다 여기 요렇게 여기가 정우고요 여기는 꼬리 꽁지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하게 날개에 있는 깃털의 방향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요, 발가락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이어서 하계 발가락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리, 두 번째, 날개, 세 번째, 발가락. 이 발가락까지 연습을 하시면 전체적인 완성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학지, 화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게 발가락 그림을 그리는 법. 새는 이 부리와 날개와 발가락만 잘 그려도 요 그림을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발가락 모양이 여러 모양일 수 있지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요. 잡고, 여기에 발가락에 발톱이 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하자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처럼 생긴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선는잘안 어, 보이겠지만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발가락에 주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표현하는, 설명하는 단계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여기에 이렇게 좀요런 이런 요런 형태로 생겼죠. 예, 일단은 발가락을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 모양에 있는 이 가운데 이걸 중지라고 그럽니다. 그 똑같죠? 뭐 가운데 발가락이고요. 그 다음 이쪽 거를 흔 우리가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외지라고 합니다. 밖에 발가락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쪽 걸 내지라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발가락 형태, 이것을 내지라고 그러고요. 당연히 뒤에 있는 건 후지입니다. 우리 뒷발가락이라고 하죠. 그냥 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발가락의 형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여기 마른 다음에 발에 비닐 모양 같이 생긴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마른 다음에 해야 돼서 그러면 또 다양한 형태의 모양, 그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한번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두껍게 잡아주고 마디를 하듯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디를 해주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후지. 이렇게 해주면 발가락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앞에는 발가락이 있습니다. 발톱이 있죠. 이렇게 발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도록 잡아주면 이 발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이 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잘 많이 해 두셔야 그래야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지 먼저 일단은 발가락을 해줬고요. 예. 이렇게 하면 다양한 발의 형태가 나오겠죠. 네, 그다음 뭐 발이라는 게꼭 이렇게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약간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하면 지금 얘는 살짝 앞쪽을 향해서 발을 살짝 들려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들은 모습도 있죠. 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들은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실제로 모양을 들어, 들어 있는 모양도, 들고 있는 모양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발가락 연습을 자연스럽게 많이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에서 발가락을 가장 그리기 어려워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형태에서 우리 좀 앞쪽을 향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저쪽을 향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형체야 다양하게 제가 표현하기 나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여기를 후지로 잡아주고, 예를 들어, 이렇게도 갈수 있겠죠. 이렇게도 갈수 있겠죠. 이렇게도 갈수 있겠고요. 내가 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후지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갈수 있겠죠.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가 중지가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도 하실 수 있, 있을 거고요. 내가 방향이 어딨냐에 따라서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한, 한쪽만 더. 우리 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라가면서도 뭉쳐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발이 두 개가 겹쳐서 날아가면서 뭉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을 그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발가락의 중지의 위치입니다. 이 발가락 그리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발가락 그릴 때 가장 작화시 중요한 점. 여러분들이 중심 마음에 이렇게 확 새게 되는 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로 중지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좌우 내지와 외지를 잡아 준다는 겁니다 이 중지를 어디에 얼마나 크기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 놓고는요 그냥 제가 모양을 하나 잡아 드려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발가락이, 발톱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 뒤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는 이렇게 전부 발에 무늬가 있죠. 이렇게. 예, 네,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점점점, 우리 여러분들이 그 닭을, 닭발이나 뭐를 좋아하셔서 혹시 드셔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그죠? 새들은 그런 게다돼 있죠? 새의 발톱이나 조류의 발톱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뿐이죠? 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말랐다 그러면요, 여기에 이렇게 여,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좀큰 쪽도 이렇게 무늬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와, 이거는 좀 완전히 마른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늬를 넣어주면 이 친구의 발의 모양이 형태가 나오죠. 여기 이게 색깔이 좀 단목이니까 잘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것이 학지 화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기, 물 속에서 무언가 찾고 먹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 비공을 그려주고요. 우리가 한,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선과 상추에다가 비공, 비물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털을 좀 그려주고. 그 다음 이렇게 턱에 이렇게 검은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네. 턱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예.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가 좀 이렇게 단정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죠 그려 놓고 모양을 한번 잡아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좀 잡혔나요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쫓아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주면은요 한번 이 원래 부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좀 그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양이 여기까지가 딱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목을 쭉 빼고 있는 형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잡히겠죠. 그리고요. 앞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좀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리를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요. 조금 더 해서 이쪽에 다리가 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여기가 뒤로 저쪽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쪽에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요. 여기에 두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꽁지털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쭉 뻗고 있는 모양이 되죠? 야, 이렇게 담백한 빗으로 살짝만 이쪽으로 넘겨주고 해도 네, 모양이 확연히 달라지겠죠. 야, 이 상태에서요. 이 여러분들이 꽁지털이라고 가끔 착각하게 만드는 네, 이 털을 그려줍니다. 이 털은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하게 태도가 나오죠. 야, 이 친구가 지금 물에서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이 관절 부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물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정을 그려주면 좀 색이 명확해지겠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네. 부리에 굉장히 맑은 색으로 해야 됩니다. 부리가 너무 어두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맑은 색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그렇게 하고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있겠죠? 이렇게 물 속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그리는 법을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네 음식 즉 마시는 형태의 모양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마시고 있는 형태의 그리는 법 이걸 음식형 네좀 이렇게 화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 친구를 내려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더 이렇게 근엄하게 턱의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얘를 좀 이렇게 쳐다보는 형태로 좀꼭일 예 시키거나 뭐 일하면 또 딴데 보는 아이들이 있죠. 예 약간 좀 그런 형태로 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렇게 오면 예 여기에 날개깃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예 꽁지가 이렇게 있을 거지만 얘는 또 가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가려질 겁니다. 꽁지털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 체가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단정을 한번 올려주고요 단정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부리를 색깔을 아주 여리게 만들어서 살짝만 칠해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물 속에서 오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네. 이렇게 그러면 하게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이거를 음식 뭘 마시거나 먹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새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쌍학이 나란히 서 있는, 발가락이 나와 있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구선을 잡고, 위에 상치를 그립니다. 그 다음, 하치를 그리고요. 비공, 그 다음, 눈, 그 다음에, 여기에 비모, 그 다음, 뒤에 털, 그 다음에, 아래 턱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상태에서 위에 단정이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죠. 이 상태에서요, 이 친구가 좀서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검은 선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날개가 약간 이렇게 계란 형태가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계란 형태가 되죠? 이 형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갈 곳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갑니다. 지금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색을 칠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하나는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형체를 금방 이해하시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날개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잔털이 오고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에 이렇게 긴 네, 털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좀 이렇게 잡히는 털이 있습니다 깃이 있습니다 이 깃을 통해서 이렇게 긴 획이 들어가죠 당연히 지금 현재 요 상태는 꼬리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 이쪽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좀 있어야 되죠 그래놓고 야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 상태에서요. 꽁지 깃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과감하게 무게를 이쪽으로 줍니다. 이렇게 무게를 그로 인해서 이 뒤에 하게 이 뒷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쿡 시원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 그러면 무게감도 어색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서 있는 모양도 괜찮게 되는 현상이 되죠. 지금 보면 하게 형체가 그렇게 잡히죠. 그러고 여기에 지금 다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 지금 뒤의 모습 중에 한 다리는 잘 보이지 않나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의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야,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만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발가락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을 그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제는 학을 형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게 몸을 좀움 움츠려 가지고 움츠려 가지고 좀 있다고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금방 이 발이 드러낼 수 있는데 왜 드러나느냐 한쪽 발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예, 목에 선을 좀 넣어주고요. 음. 음. 그러면 날개가 잡을 위치가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꼬리를 길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꼬, 우리가 꼬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 꼬리가 아니고 예, 날개깃털 중에 있다고 그랬죠? 음. 이렇게 그려주고요. 발가락을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주고, 예, 한 발은 지금 중심을 잡고 서 있겠죠. 네, 한번 내려올게요. 이렇게 잡혀 있겠죠. 아, 이때 발가락을 좀 잡아주고요. 이제 혹시 좀 말랐다 싶으면 이렇게, 네, 마디를 좀 비닐, 우리 발가락에 무늬를 좀 해줍니다. 이렇게. 이 문이를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 해주는 이유는 조금 더이발 모양을 잡기 위해서인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정을 해주면 하기 두 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모양이 되겠죠. 야 그렇다고 해서 꼭이 모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다시 또한 마리를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좀 떨어져서 입을 좀 살짝 벌리고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은 형체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고개를 쳐서 탁 들고 있으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앞에 목 부분에 검은 걸 먼저 하도록 하죠. 이것이 좀 잘해주셔야 느낌이 좀더 삽니다. 이렇게요. 넘어가게 딱 해주고, 네, 이쪽으로는 살짝만 해주고요. 하게 발을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면 꼬리를 탁 들고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한번 꽁지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우라고 그러거든요 그 검은 빛을 내는 기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좀 들어서 마치 지금 뭔가를 하는 듯한 형체를 취해주면좀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야이 하얗고 검은색의 대비로 인해서 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호의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의가 어느 부분을 얘기냐면 무슨 호자냐면 명주시 옷잡는 명주호잡니다. 그러니까 명주처럼 하얀 이 부분을 호 예 명주실 호자라고 해서 호의라고 합니다 호의 그래 놓고 이렇게 검은 부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검은 치마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멋진 표현을 썼죠 그래서 현상 이렇게 해서 호의 현상을 입은 것이 누구다 예 학이다라고 옛 예쁜들은 즐거운 표현을 그렇게 재밌는 표현으로 쓰셨죠 네네 네. 이렇게 한번 하면 좀 되겠죠? 그래 놓고, 부리를 굉장히 맑은 색으로 좀 어느 정도 말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많이 번져서요. 에, 잘못하면 너무 많이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마른 후에. 드려놓고 이 친구는 입을 벌렸으니까 여기 에 혓바닥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눈을 더 띄게 하는 방법은 노랑과 주황을 살짝 섞거나 해서요, 이눈 주위에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얘가 더좀 드러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도 이렇게 줄무늬를 넣어주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발에 무늬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좀 정돈이 좀 되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네 호의 현상한 학 그리는 법 이렇게 해서 어 모양이 좀 되겠네요. 이번에는 목을 좀 비비 꼬고 있는 것 같은 형태. 하계 자태를 좀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잘 그려주셔야 다양한 모양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게 눈은 여기에 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좀 해보시는 것이 어, 그림을 그리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죠 왜 그러냐면요 형태가 다양하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방법이 너무 어, 한쪽으로 쏠려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려 놓고요 이 목에 검은 줄을 먼저 딱 해놓으면 이, 이 친구가 어디로 갈지 금방 잡혀요. 이렇게 금방 잡히죠.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보면은요, 네. 다리가 한쪽은 이렇게 올 거고요. 한쪽은 지금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음, 그러면 날개는 여기에 지금 이런 형태로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깃털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야, 여기서는 중요한 건 다리를 먼저 좀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좀 이렇게 해서 좀 나오고요. 야, 여기서 이 친구는 다리를 지금 들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현상 검은 치마를 입혀야 되겠죠. 얘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음. 이렇게 음. 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겠죠 야, 그러면 궁금해할까봐 단정을 칠해 놓으면 얘의 모양이 더 금방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것 같아서 먼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예 네, 그러면 금방 하게 모양이 아주 제대로 잡혔죠. 음, 그래놓고 부리를 아주 열열린색으로 차라리 이렇게 아주 담백한 모양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네, 이렇게 하기 형체가 잡히죠. 네, 이렇게 모양이 되겠습니다. 야, 또 다른 모양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목을 꼬더라도 좀 재밌게 꼰 자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항상 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양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재미있는 표현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죠. 이렇게 목이 돌아가 있는 상태로 만들 겁니다. 음, 목이 돌아가 있는 형태.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이렇게 날개가 있겠죠? 날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중기털이 좀 이렇게 좀 있을 테고요. 소기털 바로 밑에 중기털이 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중기털 계속 이어나가면 이제 길은 털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반대로 돼 있겠죠. 반대로 응. 그런데 지금 여기는 꼬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넘어와서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이 친구는 다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음. 이 친구의 목이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넘어간 표시를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형체가 양쪽으로 날개가 있고 뒤로 목을 싹 돌린 형태가 됐다는 걸 눈치채셨죠. 이 상태에서요, 한번 다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고요. 지금 이, 이 저, 현상, 즉, 뒤에 예, 검은 깃을 해놓고 그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뒤에 후지를 좀 했습니다. 야, 일단 중지부터 발톱을 좀 하고요. 외지 내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네, 현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좀 있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얘 다리는 한쪽은 들은 게 되겠죠. 네.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은 게 되도록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은 모양이 되겠죠. 네. 일단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요. 머리의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정을 또이 친구도 한번 이렇게 칠해 놓으면. 네. 하기. 모양이 금방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학 그리는 법도요. 이처럼 목의 형태와 부리의 다양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친구가 굉장히 고상한 모양을 띠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또 촌스러워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른 모양을 좀 하나 해볼까요? 예, 제가 가끔 즐겨 그리는 형태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목을 저쪽으로 꼬였지요. 이 그물 속에 앉아 있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해 놓으면 이제 꼬리 깃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 친구가 나무 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최대한 또 이렇게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자세를 보면요, 자세에 따라서 모양이나 어떤 것이 기이하면서도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죠? 그 다양성 때문에 자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 재밌는 모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요, 혹시 좀 말랐나 싶어서요. 다리에 이 마디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실은 마디가 아니고요. 그 발가락 비닐이죠. 네, 이렇게 발가락 비닐도 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모양이 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방향을 바꿔주거나 그러면 학은 시원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면서 재미있는 형태를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마지막으로요,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약간 쳐들고 날아가는 새 모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심을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등을 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놓고 날개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죠. 그래놓고 그 날개로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앞날개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오고 있고요. 네, 이쪽 한번 날개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깃털이 살살 소기털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털이 갑니다. 음. 이렇게 기털이 가죠. 그래놓고 당연히 지금 지금 여기에는 꽁지털로 방향을 이해가 잡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겠죠? 야, 그래 놓고서 이제 조금 더큰 깃을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빼오고요. 야, 그 다음에 가장 긴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날개의 방향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제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검은색 깃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가지를 않고 여기까지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려 놓고요 이제 검은색 깃털을 그리기 전에 이 친구도 이제 속을 한번 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자잘자잘한 게 있고요 이걸 소 깃털이라고 그러죠 소 깃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요. 방향이 이 친구는 이 반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음, 그 다음에 조금 더긴 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친구도 방향이 가장 긴 털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네. 여기에 이제 검은 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털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날라갈 때 여기에 있죠. 네, 이 안에도 당연히 이쪽에 있습니다. 날아가면서, 이렇게 음,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래 놓고서는요, 꼭 다리가 이렇게, 자, 날아가느라고,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그래 놓고, 이 친구도 이렇게 모여서, 이쪽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려 놓고 머리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새가 되겠죠. 야, 이번에는 새의 날개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살짝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짝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머리를 무겁게 하면 나는 형태 같지가 않고, 좀, 어, 둔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가볍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요 이제 날개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요 또 이쪽에선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검게 파고드는 이 모양을 해 주면 금방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 넘어가고요 이쪽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제가 이렇게 잡았던 거죠. 자, 이 상태에서요 똑같이 깃털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깃털을 잡아주고요. 네, 여기에 바로 소깃털이 좀 있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소깃털이 있고 예, 방향은 이쪽입니다. 네,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예. 그 다음 두 번째 열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열그 네, 다음 이제 긴그 털이 들어갈 겁니다 그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하면서 다리가 있겠죠. 다리를 지금 이 친구는 살짝 이렇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네. 그다음 이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요. 어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이어줍니다. 일일이 이어줄 때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잘못 잡으면 새가 나는 게겉날 겐지 속날 겐지 헷갈립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잘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길게 좀 뽑아 볼까요? 이번엔 음,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날아가는 긴 날개를 잡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가장 긴 날개를 하나 잡아주고요. 거기에 검은 날개를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건 저쪽으로 인해서 뒤쪽까지 이렇게 넓혀 보이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놓고 이쪽도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날면서 있는 모양이 되겠죠. 여기는 다리를 혹시 끝까지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모아져 있는 형태로 그려 주면 뒤에 형태와 그려 놓고 이 뒤는 이렇게 꼬리가 기시 이렇게 펼쳐 보일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리 때문에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나, 날고 있는 새의 두 마리 형태까지 해서 이제는 학의 모든 그림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연습을 마시, 많이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부리, 그 다음 다리, 그 다음 날개입니다. 이세 군데의 모양을 잘 잡으셔야 학의 그림은 완성도가 높아지고 아주 깨끗한 고상한 이미지가 그대로 남죠. 그걸 우리는 호의 현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 중에 천년 사는 학을 청학이라고 그러고요. 이천 년 사는 걸 현학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고려 때부터 지리산에는 청학동이라는 곳에 신선들이 뭐가 유토피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 신선들이 청학, 천년된 학을 타고 다니는 그야말로 도가적인, 그래서 예를 학이라고도 하고, 선학, 신선선자, 학학자, 신선이 타고 다니는 수레 또는 타고 다닐 것들이라는 뜻의 선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